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모터스입니다. 자, 남쪽 지방인 울산은 오늘 엄청 덥습니다. 벌써 뭐 초여름인 것 같은 그런 날씨를 보여주는데, 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 카카오 모터스가 서울 수도권, 어떤 분은 수원, 인천, 이 수도권에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울산에, 울산 광역시에,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부산과 대구가 가까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업도시죠, 울산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이제 서울 수도권, 자, 이쪽에 이제 업체가 많죠. 중고차 업체가. 인구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저희 이 카카오 모터스가 수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울산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거리가 조금 다소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단 탁송이라는 제도도 있고, 거의 이제 대부분 80%, 70-80% 이상은 약 2시간 이상 거리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탁송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나는 꼭 차를 보고 사야 돼, 이러신 분들은 이제 시간을 내셔서, 저희는 이제 주말에도 영업을 하니까 주말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차량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산뜻한 이 옵션 많은 경차한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형 모델입니다. 20년 11월 최초 등록이고요. 모닝 어반, 야, 시그니처 엣지업입니다. 자, 영상에 나가고 있겠지만, 자, 이 옵션이라는 부분, 이 정말 그랜저 부럽지 않은 이런 옵션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그랜저 깡통이라고 불리는, 기본형이라고 불리는 차량보다 옵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스마트키, 내비게이션은 이제 유보 시스템이 제공이 됩니다. 5년 무료 제공이라고 여기 이제 그대로 신차 때 붙어서 나오는 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13,3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동풍 시트를 비롯해서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그리고 라이트, 이 조사각, 난 좀 멀리 비추는 걸 좋다, 아니면 바로 앞에 비추는 걸 좋다, 이 전동식으로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TPMS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지원을 하죠. 자, 그 밖에 블랙박스, 풀 오토 에어컨,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이 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하나만 빠졌습니다. 바로 선루프죠. 선루프는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취향 문제입니다. 자, 우리 차주분께서는 선루프는 거의 뭐 담배도 안 피우시고, 선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을 모두 선택을 해서 출고한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고,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도 선명합니다. 자, 이제 13,000km 주행한 보증기간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몸은 하나인데, 자, 이 차들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편집만 하더라도 뭐 4시간, 5시간씩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찌 보면 촬영을 하는 것보다 편집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더 힘듭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 하부점검은 영상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지만,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어떤 뭐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뭐 누유나 뭐 누수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기아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오일류 정도와 타이어 공기압 상태,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촬영이 마치는 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시장에 전시를 해둘 예정이고요. 자, 뒤이어 이
소개해드릴 차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베라크루즈 2륜 하나, 4륜 하나 총 2대 준비되어 있고요. EQ900 17년식에 3만 킬로 주행한 EQ900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이제 픽업 시리즈도 한자리에 한날 한시에 렉스턴과 코란도를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소렌토 R도 어제 이제 블랙 차량이 입고된 차량 하나 있습니다. 자, 2012년형 모델인데 그 모델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벤츠 CLS 250D 자, 그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뭐 크루즈 디젤 여러 가지 많은 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바쁜 업무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빨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간이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연식과 가격 등을 물으시는 이제 문자나 카톡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 대씩 한 대씩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준대형 세단 부럽지 않은 옵션을 갖춘 자 시세가 이 경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차 금액이 1,755만원짜리인데 여러분들 이 시세만 보더라도 보통 뭐 1,400 후반에서 1,500 초반 그 사이가 평균적인 시세고요. 물론 옵션이 이보다 빠진 차량들은 1,400만원 선에서 전후하는 차량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풀옵션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시세는 아직까지 비싸다는 거. 하지만 저희 카카오모터스가 늘 그랬듯이 이왕이면 검증된 차량을 뭐 시세보다 비싸게 여러분들께 판매하진 않습니다. 시세에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도 자 시세보다 좀 더 착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13,000km 주행한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최고 기온은 26도예요. 자, 날씨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볼륨 너무 큽니다. 제가 줄여놓도록 할게요. 1,47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보고요. 자, 이 차량은 이만한 흠집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휠기스조차도 없을 만큼 아주 이 신차와 거의 유사한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나저나 요즘 경차 정말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 아니면 우리 자제분들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나는 경차를 타지만 옵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신차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가격도 가격이지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게 싫으신 분, 이 중고차는 바로 출고가 된다라는 거, 신차처럼 똑같이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언제든지 위에 직통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